아, 제록사 보면 이제 초기 제록사트랑 똑같은 거예요. 눈썹 그때 눈이산 몇 번 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워낙 많았으니까 잘 알았으니까. 조금 넘게 잤죠? 아유. 어디 숨을 또 숨을. 지난번에 또 숨을 십사일. 네. 3월 14일 헤이리 갤러리 움의 개관 초대전으로 박진호 작가의 세잔의 앵무새 일부를 3월 14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관람을 이어주셨습니다. 이제 2부를 시작했는데요. 1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그런 공감을 함께 할 수 있었다면 2부 전시에서는 달 보고 정한수를 떠놓고 소원을 빌듯 여러분들의 기원을 담아가실 수 있겠습니다. 함께 관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2일 오늘부터는 이제 세잔의 앵무새 2부가 시작이 됩니다. 달 작업으로 가장 최근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이 내가 저 달을 움직였다 연작들을 가지고 2부를 구성을 하게 됐는데 2부 전시를 통해서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세잔의 앵무새의 의미가 비로소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말 그대로 1부는 저의 가장 초기작 아노미, 노이로제, 92년, 95년도 작품들이었고 지금 여기 걸려있는 작품들은 2016년, 17년도 작품 가장 최근작입니다. 제가 달을 찍게 된 건 어느 날 등산 갔다 내려와서 술 한잔 건강하게 마시고 잠깐 쓰던 그런 작업실에 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환기를 시키려고 아파트 19층이 작업실이었는데 환기하려고 창문을 딱 여는 순간 앞에 앞산에서 달이 붕 하고 보름달이 떠오르는 걸 보고 순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카메라를 찾아서 딱 네 장을 찍었습니다. 네 장을 찍고 나니까 그 흥분이 가라앉고 그 중에 한 작품을 골라서 그룹 전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달을 계속 찍게 됐어요. 계속 찍게 되는데 왜 찍는지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고 개념도 서 있지 않고 그러면서 7년이 지났고 그 어느 날 그 이 머릿속에 희미하게 그려지고 있던 이미지가 촬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노출 데이터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개념이 이제 잡히기 시작을 했죠. 그러고 나서 4년 더 찍어서 이 개인전 내가 저 달을 움직였다 이 작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. 그래도 국내에서 다 찍은 거죠? 방 안에서요. 네. 유럽에서도 달을 찍었다 그러셨는데 네. 없어요. 발표한 거 없습니다. 네, 네팔에서 찍은 것도 없습니다. 블루문은 우리 터칭을 하신 건가요? 당연하죠. 이 옐로우도 달색이 아니에요. 달 찍으면 흰색이에요. 완전 흰색이에요. 그 이제 찍을 때 그 카메라에서 특별한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에요. 사실 또 중요해요. 아, 예. 왜냐하면 찍을 때 찍고 나면 다 흰색이에요. 흑백으로 나오죠. 이게 노란색이면 포토샵에서 색을 만든 거예요.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 전시가 열리는데 무려 두 달 반이라고 하는 긴 그 전시 기간을 그 저에게 주신 이 웅갤러리 권웅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코로나 사태가 가장 피크를 이루던 그 기간이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먼 헤이리까지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5월 한 달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거 아파트 19층